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펜트하우스 시즌 3 스포일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스포에 대해 민감하시거나 본방송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해당 영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단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내 피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화제가 된 펜트하우스 시즌 3 스포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유출된 사진을 통해 나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건이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건을 깊은 화상의 고통에서 살려낸 사람은 바로 하박사였습니다. 하지만 폭발 현장에서 로건을 구한 사람이 하박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박사가 로건을 살렸다고 말한 이유는 유출된 사진을 통해 하박사가 로건을 치료를 도왔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로건은 폭발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은 후 하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건은 자신이 죽은 것처럼 계획을 꾸민 뒤에 쥐한테 몰래 자신을 치료를 도와줄 사람으로 하박사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로건의 상태를 보니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상체와 하체는 물론이고 얼굴과 머리,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까지 전신 화상을 입은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만 놓고 봐도 당시 폭탄이 터진 현장에서 로건이가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마도 간신히 목숨만 살린 로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떠난 뒤 응급치료만 받고 한동안 의문의 건물 안에서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 로건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꽤 심각해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상도 화상이지만 산소 호흡기까지 물고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안도할 수 있는 건 어찌되었건 로건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유출된 사진만 놓고 보면 폭발 현장에서 로건을 구한 건 하박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하박사는 로건의 비서들이 해당 장소를 알려줘서 로건을 만난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참고로 또 다른 스포 사진을 보면 하박사 주위에 로건의 비서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 시즌 3 1회에서 로건이 미국에서 백중기를 만날 때 옆에 있었던 그 외국 비서들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박사가 출소한 뒤에 곧바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로건이 숨어있던 장소로 온 듯합니다. 그 이유는 하박사 옷이 시즌 3 2회에 입었던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즌 3 2회에서 하박사는 출소하자마자 주단태 일행을 찾아갔었죠. 아마도 이때 하박사가 로건의 치료를 마친 뒤에 복수를 다짐하며 주단태 일행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데 유출된 총 3장의 사진 중 다른 한 장을 보면 하박사가 굉장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사가 알고 있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도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인물일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도 로건과 똑같이 생긴 알렉스를 하박사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렉스가 로건을 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로건이 미국에서 한국에 막 도착하자마자 폭발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로건의 최측근이었던 홍 비서가 로건을 폭발 현장에서 구했고 미국에 있던 형 알렉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로건의 비서들과 자신의 보디가드를 모두 데리고 한국을 기습 방문한 것이었겠죠. 이후 홍 비서가 로건을 비밀리에 치료할 사람으로 하박사를 추천했고, 알렉스가 막 출소한 하박사를 불러 동생을 무슨 수를 쓰든 살려내라고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심수련을 다짜고짜 찾아간 이유는 로건이 심수련을 만날 때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심했던 것이고, 동생 로건이 가지고 나간 10조에 대한 행방을 알고 있는지 캐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5회 예고편에서 로건이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죠. 5회 예고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자를 꾹 눌러쓰고 온몸을 가린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해당 인물이 오윤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예고편 화면에 잡힌 유리창을 보면 로건이 화상 치료를 받던 그 건물의 유리창과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인물은 로건이 맞을 듯 합니다. 하지만 온몸을 다 감추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화상 치료가 완전하게 다 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로건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정도로 상태가 양호해졌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로건의 모습을 심수련이 본다면 어떻게 감당하냐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현재 오윤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판국이고, 석경이 문제까지 터져서 멘붕이 온 상태인데 로건이까지 저런 모습으로 심수련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속병이 나서 죽고 말 것 같습니다. 물론 로건이가 치료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수련 앞에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화상치료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가 김수록 작가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수록 작가의 전 작품인 내 딸 금사월에서도 주인공 우월이가 차량 폭발로 화상을 입었지만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멀쩡한 얼굴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김수록 작가가 자신의 드라마 속의 현실 방향을 디테일하게 꾸미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가가 대본을 통해 하 박사가 새로운 약물로 로건의 화상 치료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한번 말하기만 하면 로건의 몸 상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죽었던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살려내는 판국인데 그깟 화상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분명 시청자들은 욕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로건이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유지한 채 심수련과 결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즉 진정한 작가라면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주인공을 원상복구에 놓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주단태의 복수가 끝나고 로건의 화상치료가 마무리되면 로건이와 심수련이 꼭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